다음에 볼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세덜세덜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는 알고리즘이에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규먼트로서 어떤 펑션이 하나도 있고 리턴되는 값은 없어요. 그렇죠? 전달되는 펑션이 세덜이잖아요. 이게 세덜을 아규먼트로 전달받아서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거예요. 세덜 자체도 뭔가를 아규먼트로 받아서 아무것도 리턴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에 예를 하나 들어두고 있습니다. 세덜 세덜 뭐 어떤 패턴이라고 해야 되겠죠. 코딩 패턴입니다. 세세텐 해서 세텐을 받아서 세텐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세덜 세덜인데 이걸 다르게 적으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세텐 리스너 콜백 콜백 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뭐예요? 세덜 세덜은 세덜 세덜 패턴 패턴이라고 할게요. 패턴이죠. 뭐라고 해야 또 오리지널 폼 오리지널 폼 오브 콜백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콜백. 콜백이 바로 이런 세덜 세덜 패턴에 기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죠. Compare the two below.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하고 있어요. 얘와 얘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겁니다. 얘는 get10입니다. get10은 뭐죠? 우리가 get입니다. get10이라고 뭔가 하나 있다고 할까요? get10을 하나 적어 놓죠. 그러면 여기다가 function get10에서 아무것도 받지 않고 아무것도 받지 않고 뭔가를 리턴하는 거 이렇게 뭐 일일이 적을 게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get10에서 아무것도 리턴하는 게 없죠. 보이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get10이라고 합시다. 아니죠. 10을 리턴해야 되겠죠. 10 여기 get10입니다. 됐죠? 자, 여기 get10 펑션이라고 한다면은 console.log에서 get10 하는 경우와 set10에서 console.log 하는 경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뭐냐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아무 차이도 없는 것 같죠? 그리고 이게 뭔가 싶기도 하죠. 사실은 이게 뭐지? 볼 수가 있는데 밑에 있는 건 일단 지워놓고 좀 set10 이것만 볼까요? 그러면은 set10 펑션 얘를 살려놔야 되겠군요. 뭐 얘는 없어지는 거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봅시다. 컨솔로그 해볼까요? 컨솔로그 하면은 this addEntry is not a function 돼 있네요. 제가 뭔가 살려놓은 다른 부분이 있나 본데요. 쭉 보겠습니다. 다른 코드들은 다 없는 상태에서 실행을 해야 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왜 동작을 안 하나요? 아, get10도 위에 있었군요. get10은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이것도 일단 지워놓고 별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set10 console.log 이걸 이렇게 해줄까요? 이렇게 하고 console.log 이렇게 해주고 여기 아규먼트를 넣어주고 아규먼트를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 제대로 동작할 것 같은데 네, 제대로 동작합니다. 10 나왔죠? 자, 이런 형식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적을 게 아니라 여기다 펑션 로그를 하나 할게요. 펑션 로그는 펑션 로그를 이렇게 적을까요? 이렇게. 자, 다음에 얘는 이렇게 적어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로그를 넣죠. 어쩌다 보니까 좀 모양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동작할 거예요. 동작은 그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식의 방식, set10 로그와 그리고 밑에는 요 방식, 요 방식을 다시 또 살려볼까요? 살려봤을 때 console log get10, get10은 요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펑션 넣어줘야 되겠네. 펑션 하고 자. 리턴 하죠. 10. 요 방식하고
이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라는 게. 그렇죠. 밑에 것도 제대로 동작하겠죠. 주장하면은 10 두 번 넣을 겁니다. 두 번 나왔죠. 결과적으로 두 개의 10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것과 이렇게 하는 것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좀 보자는 거예요. 그걸 보자는 건데 일단 요거는 치워놓고 번잡한 건 다 치워놓고 이것도 치워놓고 요거 두 개만 남겨놓고 보죠. 그죠? 세텐 얘는 그냥 console.log라고 적어놓겠습니다. console.log 이름을 서로 같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경우 지금 세덜 방식입니다. 세덜 패턴 이거 얘는 그냥 개덜 패턴이에요. 개덜도 아니고 그냥 개덜입니다. 요 두 개 결과는 둘 다 똑같이 숫자 1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과 요것의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가 뭐냐 하는 건데 두 가지가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요 세덜 방식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효용을 더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인버전 오브 컨트롤, 컨트롤이 달라지고 두 번째는 어싱크로니시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같이 천천히 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내용이 혹시 이게 와 너무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뷰도 공부하고 Vue.js, React.js도 공부하고 그리고 뭐 Lambda.js니 Sanctuary.js니 뭐 별의별 것들 웹팩도 하고 다른 것 다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제가 하는 이 내용들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정상급 개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는 절대 하이 레벨, 높은 수준의 개발자가 될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 괜찮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것을 예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부담 없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들어왔어. 인버전 오브 컨트롤이 무엇이고 어싱크로니시티가 뭔지를 볼 텐데 자, 이 경우에 보면은 동사와 보충어의 관계, 우리 영어의 구조 공부하셨죠? 지금 수업 받고 계신 분들은 지금 중급 1년차 펑션, 중급 1년차 이 수업이 뭐예요? 이 수업은 중급 1년차 Advanced JavaScript 1편이에요. 시리즈 1. 나중에 시리즈 2도 있습니다. 시리즈 1을 마치고 마지막 입가심이라고 해야 되나? 입가심으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을 공부할 것을 예습하는 거예요. 예습하는 게 지금 이 수업들입니다. 지금 에피소드가 아마 166번 정도 지금 진행하고 있죠. 그 점을 고려를 하셔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수업을 받는 분들은 반드시 중급 1년차의 영어의 구조 그걸 수업을 마치고 왔어야 돼요. 영어의 구조가 중급 1년차도 있고 2년차도 있고 3년차도 있어요. 근데 1년차 영어의 구조는 반드시 끝내고 이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유는 그 이유 영어가 안 되면은 코딩도 안 됩니다. 안 돼. 절대 안 돼요. 두 번째 이유는 영어의 구조가 곧 코딩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업을 반드시 듣고 와야 돼요. 자 어쨌거나 자, 영어의 구조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상기해서 보면은 세텐 이게 뭐예요? 이게 동사입니다. 컨솔로그가 뭐예요? 동사의 보충어. 그죠? 주어는 없어요. 이제 V가 equal set10이고 set10이 되고 동사의 보충은 우리가 C로 표현했었죠? C가 컨솔로그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어떻게 되나? 이 구조는 V가 컨솔로그 다음에 보충어가 get10이죠. get10 펑션입니다. 네, set10 펑션. 그러니까
이 구조, 동사와 보충어의 관계가 서로 거꾸로 돼 있죠. 이거랑 이것과. 그죠? 그런데 문장에서 중심이 되는 것, 영어 절과 문장의 구조 할 때 문장의 중심은 뭐였죠? 동사잖아, 동사. 동사가 문장의 중심이 됩니다. 그렇죠? 이건 보충어라 그러잖아요. 보충어는 뭐예요? 보충어는 동사를 보충해주는 말이에요. 우리가 목적어라고 부르거나 보어라고 부르거나. 그죠? 보충어는 우리 영어 영어 시간에 아마 목적어니 보어니 이렇게 공부했던 것들이에요. 이게 보충어입니다, 사실은. 보충어는 말 그대로 보충하는 거예요. 동사를 보충하는 거. 얘가 주인이 되고 얘는 종이에요. 주종 관계입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이 경우는 console.log가 주고 우리의 관심사인 get은 종이 됐죠. 그죠? 그러니까 settle 패턴의 settle은 주인이 될 수가 있고 get은 다른 것의 어떤 종속적인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서로 달라요. 어떤 게 위치가 좋죠? 높죠? 얘가 높죠. 그죠? 따라서 이 settle 패턴은 get 패턴으로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자는 거죠. 그게 첫 번째 inversion of control 해서 set 10 해서 set 10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set 10을 우리가 살려놔야겠네요. set 10, 통신 set 10 어디 있나요? set 10 console log 자, 펑션 set10 하고 그다음에 요걸 그대로 아 동작하겠네 그대로 이게 그냥 돌려도 동작할 것 같은데 동작을 안 하네요 아쉽게도 자 요것을 좀 지워놓고 요것도 지워놓고 다시 볼까요 역시 동작을 안 하고 있습니다 set10 그렇죠 요걸 요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요걸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해줘야 동작이 되겠죠. 그리고 아규먼트를 쓴다라고 또 아규먼트 쓴다라고 이렇게 하면 동작이 됩니다. 자, 결과 보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의 세트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얘를 부려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경우에는 그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는 만큼 get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console.log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console.log를 내보내야지 여기에 4번이 나와줘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get10이라고 하는 get를 메소드는 function은 얘의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기의 활동이 얘의 활동은 얘에게 달려 있는 거고 이 경우에는 얘의 활동이 얘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마음에 나 4번 할래 그럼 4번 할 수도 있고 10번 할래 하면 10번 할 수도 있고 그죠? 결과는 동일합니다만은 주도권을 console.log가 지고 있느냐 아니면 get10이라는 펑션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set10이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이게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도권이 누가 있느냐는 거죠. 주도권이 set10하게 있을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inversion of control inversion of control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우에 주도권이 이 경우에는 거꾸로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경우에는 주도권이 console.log에 있고 이 경우에는 set10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구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뭔가요? set10을 listener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요걸 set10을 set10 listener 하고 callback 이렇게 했었죠. 그죠? 콜백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set timeout 콜백 이렇게 되고 있죠. 그죠? 여기다가 우리가 콜백을 뭘 넣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게 되겠죠. 콜백을 예를 들어서 console.log을 넣어준다 라고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겠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걸 한번 구동시켜 보십시오. 그래서 1초 뒤에 이것이 진행되게끔 이건 뭐예요? asynchronicity 비동기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Asynchronicity. 그죠? 요걸 가지고 비동기 방식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 컨솔로그로 비동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굳이 하려고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set timeout 해가지고 뭔가 외부에다 뭔가 적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set timeout 하고 그 외에 어떤 펑션을 막 적어줘야 되겠죠. 그래야 될 텐데 이 경우에는 그 자체로 그냥 이렇게 비동기 코드를 쉽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과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요걸 이 코드가 동작할 수 있도록 요 코드를 서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콜백 자리에 세팅이 들어야 되겠죠? 아니죠. 콜백 이 자리에 들어갈 것은 컨솔 로그 들어야 되겠네요. 컨솔 로그. 근데 이걸 그냥 바로 넣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뭔가 좀 바꿔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한번 바꿔서 넣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보니까 벌써 저 수업 시작한 지가 꽤 지나버렸어요. 꽤 지나버렸는데 조금 남아있으니까 밑에 것만 더 하고 그런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코드 세덜세덜은 어싱크로너스 이렇게 어싱크로너스도 구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싱크로너스도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요거는 싱크로너스에 구현됩니다. 그래서 컨솔 로그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로그 하면은 비포 나오고 다음에 컨솔 로그를 세세턴에 넣었으면은 들어가서 12 넣을 거고 다음 애프터 넣어줘. 자, 요 코드를 보시면은 요 코드를 바로 쉽게 구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